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독학사 4단계 한국사 시험 선택할지 말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체감 난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험 본 체감 난이도고요. 먼저 객관식 난이도를 보시면 중학교 내신 시험 수준과 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 수준, 기본 시험 있고 심화 시험 있거든요. 기본 수준의 한9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10% 문제는 공무원 한국사처럼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주관식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주관식은 다행히도 중학교 내신 수준의 단답식이었고요. 약술이나 서술형 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주관식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한국사 시험들처럼 이 시험 또한 시대별로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특징과 예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단순 암기식 유형이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지문이 대체로 짧고요. 또 사료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대체로 교과서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도 문제라든가 그림 문제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건 거의 없고 거의 글자만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이 정말 중요한데요. 주관식에 유네스코 유산을 묻는 문제라든가 유적, 인물, 단체, 책, 사상, 이런 키워드들 위주로 단답식으로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잡하게 공부하지 말고 단순 명료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제가 보면서 봤던 키워드들을 기억나는 것들을 쭉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 키워드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조강조 업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유명한 키워드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을 보시면 이런 유적지, 부석사라든가 미륵사, 또는 승정원 일기, 또는 이런 사상을 묻는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이 무신정권의 정치기관 묻는 문제, 이렇게 도방, 정방 이런 방들 있잖아요. 그걸 묻는 문제가 제일 어려웠었고, 또 후삼국을 묻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조금 까다롭고 지엽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수준이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시험 대비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객관식 대비는 일단은 두꺼운 교재를 하지 마시고 요약 정리집 같이 얇고 임팩트 있는 교재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본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좋겠고 또는 고1 수준의 모의고사 한국사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치시면 이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 여기 보시면 문제 관리 있잖아요. 문제 관리를 들어가시면 시험 자료실이 있습니다. 시험 자료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심화 문제 말고 기본 문제들만 잘 다운받아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고요. 또는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 모의고사를 검색해 보셔서 고1 수준, 이 고1의 문제 정답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한국사 문제들 있죠? 이 한국사 문제들을 쭉 다운받아서 이런 식으로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시험 준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한대의 무료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관식 대비는 제가 생각할 때 키워드들 한 100개 정도 추려서 계속해서 외우시면서 단답형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칸 넣기 식으로 셀프 테스트를 하시면서 주관식을 준비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사 시험 선택해야 할까요? 한국사 추천 대상. 한국사를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은 모두 다 한국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어와 한국사와 외국어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한국사는 강추드립니다. 자, 그럼 한국사를 비추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언어를 너무 잘해서 국어와 영어 또는 국어와 다른 외국어를 선택하실 분들만 한국사를 선택 안 하시겠죠? 외국인이라든가 친일파들은 한국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독학사, 한국사 시험 정도의 이런 한국사 지식은 우리에게 필수인 것 같습니다. 자, 모두 다 한국사를 선택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독학사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